누하, 이번에 웬일로 귀한 갈비가 들어와서 세상에서 가장 쉽게 부드러운 LA갈비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. 시작! 먼저 냉동된 LA갈비는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해동 후 준비해줄거야. LA갈비는 눈으로 봤을 때 검게 뭉쳐있는 피가 없으면 굳이 핏물을 오래 빼지 않아도 괜찮아. 콜라나 사이다를 잠길 정도까지만 부어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숙성해줄거야. 이때 자연스럽게 핏물을 빠질 예정이지. 이제 기다리면서 양념장을 만들자. 모래, 설탕 4스푼, 간장 10스푼, 물엿 4스푼, 참기름 2스푼, 다진 마늘 2스푼을 넣고 후추를 솔솔솔 풀어준 뒤 갈아 만든 배를 종이컵으로 3분의 2컵, 그리고 마트에서 가장 싼 레드와인, 달지 않은 걸로 3분의 2컵, 마지막으로 양파 반개를 갈아서 넣어줘. 근데 나는 믹서기를 쓰기 귀찮아서 강판으로 갈았는데 믹서기를 쓰고 설거지하는 시간이 더 짧겠더라고. 이제 잘 섞어서 마찬가지로 30분간 숙성을 시켜주는데 MSG를 MSG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풍지 않아. 아니야, 살짝 넣어. 자, 이제 시간이 흐르면 LA갈비에 있는 탄산 음료를 다 빼주는데 얘는 따로 물로 헹구지 않아도 괜찮더라고. 여기에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을 부어서 골고루 스며들게 해준 뒤 랩이나 호일에 감싸서 3시간 이상 숙성시켜줄거야. 3시간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을 뻔했지만 난 어른이라 잘 참아봤어.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잘 달궈진 팬에 LA갈비를 양념과 함께 구워주면 되는데,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걸 뒤집어가면서 잘 구워주면 돼. 양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색이 날 때쯤에 먹기 좋게 발라주면 LA갈비 끝! 오늘은 여기까지. 바이. 진짜 부드럽고 엄청 맛있어요 이거.